훌륭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자, 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신이 벌레가 우글거리듯이 많다 표현이에요. 벌레라는 소리나 벌레라는 것들이 원래 꼬물꼬물해서 정말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 벌레가 많듯이 많다는데 그랬더니 뭐냐? 이게 벌레가 우글거릴 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얘 벌레는 전혀 벌레 그러면은 그럴 때 항상 여러분들이 따져야 돼요. 이거 벌레 회자가 되고 이거 벌레 충자인데 벌레가 많다는 표현 있죠? 하나 둘세 개면 다죠. 이게 벌레 우글거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벌레 회가 되는 벌레 충이 되죠. 벌레 충이 그 벌레가 뭔데? 벌레 특성이 속에 있죠. 벌레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쌀벌레 무슨 벌레 무슨 벌레 저 어디야 부석사 부석사인가요? 해인사인가요? 대장경 있는데 해인사 해인사 거기에 보면은 뭐 거기에서 문제가 됐죠. 흰개미나 뭐 이런 등등 애들이 어떻게 돼요? 파고 들어가죠. 속으로 가운데 중자랑 이속 어떤 있어요. 거기로 뚫고 뛰어 뚫을 곤자죠. 파고 들어가요. 위로 뚫건 아래로 뚫건 들어가요. 야 어떻게 야금야금 조금씩 이게 벌레의 특성이죠. 이게 벌레야. 이게 벌레 하나마다 다 그래. 세개 모이면 벌레가 무지무지 많은 거. 벌레 기본적으로 우글거린다는 뜻은 요게예요. 얘는 벌레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뭐 어디 벌레 있어요? 자 여기죠. 뭐한 거예요? 뿌리 내린 거죠. 갑, 으뜸갑자. 땅속에서 그죠. 제일 먼저 싹튼 씨앗. 갑옷갑이래요. 진짜 갑옷이죠. 씨앗이 갑옷이죠. 추운 겨울에 세상에 많은 씨앗이 안 얼어 죽죠. 돌아다니다가 따뜻한 밤,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싹나요. 이런 단단한, 그래서 야, 씨앗만하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속살 드러내죠. 아, 그야말로 연하디연한 거. 연하디연한 거싹 나면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무거워. 흙도 있어. 그래, 어떻게 돼요? 트위스트 추는 모양 이렇게 되죠. 그 나오는 모양이 둔 이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얘 어떻게 돼요? 속으로 얘가 이제 트위스트 추면서 이리저리 엉기면서 뿌리. 그죠? 뿌리 엉기면서 그 다음에 비로소 옆으로 싹이 휙 올라오는 모습이죠. 이게 붙일 우자죠. 땅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죠. 그 나중에 그거 붙어서 사는 놈이 지금 뭐예요? 전부 풀이죠. 전 풀은 모두가 다 이래요. 모든 천하에 풀만큼 많은 게또 있을까요? 풀 많은 거. 얘는 풀이 이렇게 잡초. 잡초만한 많은 이것만한 것이요. 진짜로 많아요. 그죠? 우리 징글징글, 징글징글. 아마 농사 지어본 분들, 농사도 늘 가꾸는 사람 매너가 한 일주일, 여름날, 그죠? 봄에 이제 씨앗 뿌리러 한 일주일, 열흘 안 갔다. 네. 뱀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별개별개 다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거, 그냥 풀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 그러면은 진짜 오만 가지 물건들이죠. 자, 풀이 이렇게 우거지면 그 속에 짐승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만 가지 만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물. 물이라고 할때 물, 이거 물도 참 쿨. 물도 원래는 소우자에다가 뭐예요? 깃발 물자죠. 요거 깃발 물자. 깃발이 펄럭펄럭하는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방송도 없고 하니까 항상 먼저 깃발 꽂고 표현합니다. 지금 언제 모이시오? 그 다음에 이제 더 모이는 상황 아닙니다. 옛날에 저기 뭐야, 또 전쟁할 때도 저기 그 뭐죠, 불 피우죠? 불 피우면서 그 다음에 지역별로 또 깃발도 꽂습니다. 그래서 깃발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자는 밥불물도 되고, 아, 말물, 아니다라는 그 뜻으로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표현할 때. 근데 이거 진짜로 어려운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허신 같은 경우는 여기다 뭘 갖다 두느냐면 소우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 그러면 이제 하늘이다 그러면 하늘에 또 변화가 있는데 1월 말고도 별들이 있죠. 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은 북두칠성부터 시작한 두녀 위실병이라고 해서 이제 두우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빗대 가지고 속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이런저런 것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열식 개념으로 해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도 떼지어 다니기도 하고 스스로 혼자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이 홀로도 있고 흩어지기도 하면서
어쨌든 그런 물건들이 힘입어서 시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힘입는다라는 글자 힘들죠. 자, 그럼 우리가 자본이라는 개념, 요즘에는 자본이라고 할때 얼른 통할 텐데, 자본도 참 그렇긴 하죠. 요즘에 저 글자가 참 많이 통하는 게 자본주의 시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한푼 없다 보니까 옴짝달짝을 못 하겠네.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죠. 자, 인류의 최초의 화폐라고 하는 것, 물론 곡식 있고 다 있었습니다. 곡식도 있는데 그 곡식이나 옷감 이런 거 빼놓고 가죽이나 이런 거 빼놓고 황당한 게 이게 물물교환으로 돌아오는 게 바로 얘죠. 조개껍질. 그전에야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그냥 버리고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조개껍질 속이 자게 번쩍번쩍하고 기가 막히게 이쁘죠? 어휴, 그다음 먹고 배부르면 사람이 또제할 일이 없으면 또뭐 해요? 옆에 있는 괜찮은 거 아주 가공해요. 돌에다 갈아가지고 이래저래 구멍도 뚫어가지고 뭐에다 끼어가지고 한번 나타나고 와, 이쁘다. 야, 나도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개껍질을 어디를 가지고 가다니? 조개껍질은 바탕재죠. 그 조개껍질만 갖고 있으면 자꾸 웃기지도 않는 거죠. 얘만 가져가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죠. 될로 왔죠. 굉장히 재화예입니다. 그죠? 모든 재화의 기본은 조개껍질. 그래서 우리가 나전칠기 뭐 등등해서 예전에는 그런 나전칠기로 이루어진 자개장이 얼마나 비쌌어요? 요즘엔 자개장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제 보다 보니까 지겨워져가지고 잘 아닌데 조개가 한동안은 어마어마한 화폐 가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화폐로서 폐기되는 것은 진나라가 들어서고부터예요.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요. 어쨌든 여전히 지금은 여전히도 아니다. 요즘에는 뭐까지 나오느냐면은 황당한 코인까지 나오죠.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예전에는 우리 조금 좀 앞세대면은 주로 쌀 가지고 많이 표현을 했죠. 쌀값이 얼마냐. 쌀값이 그래서 모든 물가 기준의 기본적인 동향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가 기준의 기준치가 뭐가 들어가냐면 제가 몇번 얘기했을 겁니다. 시금치도 들어가죠. 제가 물가 동향의 기준 품목들 쭉 하는데 품목 중에 하나가 시금치가 있어요. 와, 정말 황당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시금치는 여름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름에 나오는 거 먹을 수도 없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왜 쓰느냐 그랬더니 저도 이거 강의하면서 알았어요. 선생님, 어유 시금치 여름에 이제 집안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시금치 값이 너무 비싸대요. 여름에 시금치를 왜 써요? 원래 제사는 제철에 나오는 거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그냥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배운 게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만큼 한 거예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철 나오는 거 좋은 거 많은데 참나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싸고 좋습니까? 그리고 시금치는 겨울에 나오고 초봄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 먹는 거예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거 바꾼 사람들 많아요. 제 강의 듣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생만 맞추면, 오행생만 맞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듯이, 자, 뭐 이게 나 자본이라고 자본주의 시대에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재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한다? 다음 차죠. 그 다음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자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우리가 뭔가를 움직이려면 내가 갖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산.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이게 없이 잘 움직인다는 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만 한다고 지금 별 문제도 아니긴 하다만은 참.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힘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저 음양의 기운에 힘입어서, 음양의 하늘 자체가 뭐예요? 우리한테는 자산이죠. 저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물이, 그걸 가지고 바탕을 자산을 삼아서 만물이 자라나죠. 하늘의 양기운, 음기운이. 그죠? 돈 없어도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야, 하늘이고 땅이 있는데 내가 그뭐 못하겠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물이 바탕해서 이걸 그저 하늘에 있는 저 자애 속에는 표현은 이렇게밖에 할수 없죠. 왜냐? 글자를 표현하려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 아까 하늘이다 뭐다라는 것도 아까 천으로도 만들고 건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1, 2, 3, 4, 5, 6이라는 것만큼 얼마나 추상적인 것들입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 하늘이,
하늘의 저 음량이 나의 뭐가 된다?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그 하늘이 누구를 만나서 저 땅을 만나가지고 뭔가를 낳죠. 그 땅이 누구냐? 그 땅이 누구예요? 얘죠. 여예요. 여가 뭐예요? 여 그랬더니 같을 여죠. 뭐가 같다는 소리죠? 여. 뭐가 같아요? 여자가 하늘이고 땅이 하늘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있어요. 맨날 여자를 가장 하치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하는 일, 땅이 하는 일이 같다고. 그치. 이거, 이퀄. 이퀄 네모. 이퀄 네모. 그죠? 여자 그죠? 남자가, 그죠? 양이라면, 남자는 그죠? 기운을 내려주죠. 보이지 않는 것만 하나 주고. 그럼 여자는 실제로 그걸 만나가지고 잉태하죠. 잉태하고. 이건 땅이죠. 아까 기본적으로 땅이죠. 땅인데, 하늘을 만나가지고 또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이 속에 뭔가 있던 것들을 가지고서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가 그죠? 마늘 못자. 뭔가 꿈틀꿈틀. 촉터 나오죠? 싹이. 싹다 뾰족뾰족하게 나오죠? 촉터나. 뭔가 그 속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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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더라. 이게 시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돈 없다고 너무 저기 뭐야 우울해하지 마세요. 나 자산이 있다. 뭐가 하늘이고 땅이 있는데 나 그거 활용해서 뭐 한다? 나도 뭔가 시작할 수 있어. 이거 뻥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서는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잘 활용할 방법들을 말씀해서 만물이 자시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음양 기운이 땅과 만나, 땅이라는 지금 표현은 안 했어요. 땅, 근데 이미 글자 속엔 다 있죠. 땅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들을 싹트게 만드니,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하늘에 따라서 다 움직이죠. 자, 오늘만 아침만 하더라도요, 저희 정사님은 아침에 비가 오늘 비올 확률이 70%다. 그러니까 생선 그런 거 따지지도 않는데, 그냥 우산도 가지고 나가야 되겠네. 하늘이 움직였죠? 아이고, 그다음에 하늘이 춥다 그러면 또 뭐예요? 아유, 오늘 옷좀 끼어 입고 나가야 되겠네. 하느님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서 키워요. 알아서.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집 밖에도 안 나가요. 다 그날의 날씨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런데 그것만 아느냐? 하늘에 있는 그다음에 모든 그 건, 이거는 건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에 하늘을 통화하도다 할 때, 그때 그 하늘은 뭐예요? 만물이 자시하나니 하늘을 통화하도다. 하늘의 음양의 기운의 영허 소식. 말 늘어나고 죽고. 다시 말해서, 덥고 춥고. 덥고 춥고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면은, 자, 덥고 춥고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게 하늘의 움직임은 둥근 걸로 표현하죠. 둥근 걸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점점 양이 돼서 여기가 오. 5월이 되죠. 음력 5월. 지금 음력 한 7월쯤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음기운이 점점 많아져요. 음기운이 많아지지만 자, 해가 뜨고 띄고 하면서 이렇게 간다 그랬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움직이는데 실은 움직이지만 실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에 해가 둥둥둥둥 떠가지고 이렇게 가고 올라가면 올라가서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내려오죠. 최고의 뜨거운 기운이 땅속으로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그동안 달아지면서 지열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워지는 때가 언제가 된다? 이때가 되죠. 지열이면 이때가 굉장히 더워지는 때입니다. 이때가 양기운이 가장 많은 것 같아 더워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가장 그죠? 음기운이 적고 낮과 밤이 똑같다가 실제적으로 추워지는 때가 언제가 돼요? 12월달, 1월달 이때가 굉장히 춥죠. 다시 말해서 건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속에 있는 것들이 그죠? 건의 으뜸이라라고 하늘의 가장 으뜸은 뭐냐? 단순히 봄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하늘 전체 이거를 다 통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양의 뭐예요? 영허 소식이죠. 영허 소식을 두루두루 통호한다라고 할때 통짜는 줄을 잡은 거죠. 줄을 여러 개의 줄을 이렇게 하늘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다꽉 잡고 늘었다 놨다 들었다 들었다 이거 하는 것을 통천이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유기시성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물이 자시한다라고 할때 그럼 만물이 자시라고 하는 요 개념은
먼저 뭘로써 설명, 다시 한번 이렇게 해놓고, 대응 써놓고 다시 만물이 자시한다 라고 하는 건 이렇게 표현했고, 내 통천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문장 분석 이걸로 쓰기는 무지무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강의가 별도로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만물이 자시한다. 아까 만물이 자시하는 원리를 어떻게 했냐? 하늘이 양견을 북북 주었더니 밑에서 뭐가 올라가다가 땅이 머금고 있던 바로 뭐예요? 물기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 처음에 뭐가 끼어요? 구름이 끼죠. 구름이 끼어서 어떻게 돼요? 구름이 이렇게 잔뜩 모여요. 그냥 흰 구름 조금 있어서 안 돼. 흰 구름 백날 끼어봤자 그 피 안 옵니다. 그죠? 물들이 잔뜩 올라서 먹구름이 끼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름이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흰 구름 끼고 점점 구름층이 두터워지면서 뭐가 된다? 비구름이 되면 이제 무거워가지고 확 내려져야죠. 그래서 구름이 행하다가 비가 베풀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운자 한번 볼까요? 원래 비죠. 비는 저 위에서 내려주고 싶은 놈만 어때요? 일정 그 비구름이 있으면 그 밑으로 비가 쫙쫙 내리죠. 이게 비죠. 제가 옛날에 정말 중학교 때인가 우리 학교가 되게 조그마해가지고 그 학교가 저 먼 곳에다가 이제 조금 학교 큰 여고를 별도로 지었어요. 여름이 되면 거기 가서, 왜냐면 학교 운동장이 마당 같은 데였거든요. 옛날에 성정여중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런 데인데, 방학 때 되면 저 구파발 쪽에 가가지고서는 확 넓은 데 가서 이제 체력장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진짜 비가 낮에 이제 그 연습을 하는데 비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봤어요. 비 피해서 우리 막 뛰었죠. 비가 몰려와. 어쨌든 그 구름이 있는 쪽만 있으니까 구름이 이동하면서 비도 같이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요 위는 저 하늘에 비구름이 끼면은 그 일대에는 어떻게 돼요? 비가 쫙쫙 내린다라고 하는 우입니다. 그래서 비우라고도 표현하고 내린다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우라고 할 때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우 자체도 시에 보면 우설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돼요? 진눈깨비 내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린 걸 우설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 내용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설자도 뭐 설은 재밌죠. 또 우자죠. 사람 손으로 잡는 거. 손으로 잡히죠. 잡아가지고 눈덩이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 그러면, 그리고 구름문자. 원래 이게 구름문자죠. 구름문자는 요걸로만 썼습니다. 자, 위에 하늘이죠. 자, 하늘에 두터운 하늘에 뭐가 자꾸 이렇게 모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름운이 되고요. 우리가 시운이라고 할 때, 시에서 이르기를라고 할 때 약간 띄워서 얘기할 때 그때는 운이라고 표현하죠. 왈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위라는 표현도 있는데, 주로 시의 내용들을 인용할 때는 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 시는 약간 띄워서 이제 약간 그저 고무시켜서 표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구름이 행하면서 구름이 계속 그죠? 왔다 바람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끼면서 아, 이 바람이 비바람이네 느끼죠. 그냥 그 속에 습기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행하다가 이제 적절히들 많이 모이고 하면은 이대로 촥 우 하죠. 내린다라는 뜻이죠. 비가 내려서 어디가 돼요? 고기만 타죠. 그거는 이제 구름이 많이 깨서 사방팔방이죠. 사방팔방으로 온 만물을 두루두루 적시면서 어떻게 돼요? 입견야자죠. 야라고 모든 만물에, 그죠? 모든 만물에 다 적셔가지고 싹 틔우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야라고 하는 것은 천자문의 맨 마지막 글자가 되고, 이 글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이 있어요. 잇기야, 잇기야. 그리고 저는 처음에 잇기야 할 때 잇긴 줄 알았어요. 잇기는 별도의 풀이 있죠. 잇기야.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자의 요거죠. 같은 개념입니다. 여자의 음순을 표현한, 그래서 그때 여자의 음순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순수한 말 입겨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음이기 때문에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어떻게 된다? 싹 틔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미 만물이 자시라고 하는 속에서는 바로 뭐냐면 운행우시하여 모든 물건들이죠. 천지인 삼재이치를 갖고 있는 모든 만물의 품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품물이 유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도 기가 막히죠. 유형이라. 흐를 유자의 형체형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표현하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과학시간이라고 생물시간이죠.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만나서 서로 간에
그죠? 흘러가지고 그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세포 분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 바로 뭐냐면 물 속에 떠 있는 것이죠. 물 속에 떠서 바로 음과 양이 만나가지고 형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형이라 표현하는 것인데요. 형체라고 할때 형체, 품물, 유형이라 표현했고, 나중에 땅궤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해서 품물, 이거 나중에 곤궤하고 같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곤궤에서는 함, 형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품물, 함, 형. 품물이 함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형은 형통하다. 그래서 분명하게 물건들이 다 나온 형태예요. 자기 모양을 다 갖추고 나오는 것이고, 이런 품물이 흘러서,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자, 우리가 처음에 애기라고 하는 것도 엄마 애기 집 속에 뭐가 있어요? 물 속에서 살죠? 물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모든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체의 형자도 보면은 하늘이 1부터 10까지를 내죠. 어떻게 돼요? 거듭거듭 내죠. 거듭거듭 내면서 각자의 형체가 잘 빚어지는 형태가 바로 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은 형체라는 뜻도 되고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쓰죠. 나타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형체가 주역에서 아니 어디죠? 천자문에서 쓰는 것도 형체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자시한다라는 것은 운행우시하여 품물이 유형이라라고 하는 요 뜻이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됩니다. 쉬었다면 되죠? 네.